출발 소리와 함께 거침없이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레이싱 자동차. 360도 회전도 멈춤없이 빠른 속도로 한 번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자동차 레이싱을 누구나 운전자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됐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대학교들과 협업해 개발한 AR 기반의 소형 전기 레이싱 자동차, 자율주행 플랫폼과 레이싱용 전기 자동차, 증강현실 기술 등 최첨단 신기술들이 더해져 로브레이스용 전기차 플랫폼이 탄생했습니다. 전기 기반의 소형 포뮬러 머신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카메라하고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각자가 가진 고글을 가지고 쓰게 되면은 포뮬러 카에서 들어온 영상하고 포뮬러 카에서 실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를 고글에서 실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글을 쓰자 레이싱 자동차의 주행 환경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실제 자동차에 타는 것처럼 속도감 있는 주행과 함께 리모컨을 조종하는 방향에 맞춰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석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제 환경이 연동된 AR기기로 구현되기 때문에 레이싱카를 직접 운전하는 듯한 실감난 체험이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뛰어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1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에서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전기 동력을 사용한 포뮬라 레이싱카를 국내에 이제 보급을 하고 기술을 먼저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챌린지 데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시작품을 만들어서 앞으로 고속의 전기동력 레이싱카로 발전을 시켜서 국내 기술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챌린지 퍼레이드에서 AR 기반의 무인 자율주행 플랫폼 주행 조종 체험을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